자, 홍보관에 가서 설명을 듣고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 보니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시겠죠. 이처럼 홍보관에서 물건을 사면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홍보관에서 그 물건을 샀는데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요. 물건을 팔 때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지 반품을 해도 받아주겠노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반품을 하려고 하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꾸 판매원들이 말을 바꾸죠. 어르신들은 자기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물건에 대한 반품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회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 철회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나한테 필요가 없거나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아니니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돈도 돌려달라 하고 그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철회입니다. 물건을 산 날,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그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원들은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서 14일이 경과하게 만들죠. 그래서 철회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아예 연락처라든지 주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서 수의를 구입하신 어르신이 계세요. 거의 400만 원돈 가까이 되는 돈으로 수의를 구입을 했는데 이 영업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수의를 뜯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좋은 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절대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어떡합니까? 이 판매 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다리다가 한달 뒤에 뜯어봅니다. 뜯어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샀을 뿐만 아니라 무슨 수위에서 기가 나옵니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철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14일이 지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원 플러스 원. 이 물건 하나를 사면 하나 더 드릴게요라고 해서 물건을 하나 더두 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대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 보니까 두 개의 물건 값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미 아는 순간은 이미 늦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기 때문에. 이처럼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문 판매업자들, 홍보관에서 파는 물건들이 결코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좋다고 그 홍보를 하는데 설사와 복통을 하는 불량식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홍보한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비싸게 샀을 뿐이지 일반 식품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의료기기나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이 홍보관에서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